결론. 횃불 언약의 미래적 완성. 횃불 언약의 미래적 완성. 1. 남아있는 횃불 언약. 우리는 지금까지 횃불 언약이 성취되기까지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횃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요셉의 뼈가 아브라함부터 4대만에 가나안의 세겜 땅에 묻힘으로 마침내 성취되었지만 앞으로 여전히 완전 성취되어야 할 긴장 관계에 있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횃불 언약은 왜 아직 그 성취가 남아있는 언약입니까? 1. 횃불 언약의 영원성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45절은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사를 회고하는 역사시로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때로부터 여호수아서에서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특히 횃불 언약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9절에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라트로서 자르다, 체결하다,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쪼갠 재물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가 지나갔던 고대의 언약 체결식을 반영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5장에 나타났던 횃불 언약을 가리킵니다. 시편 105편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토로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맺으셨기에 그 책임을 영원까지 보증하신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천대는 히브리어로 레엘 레프 도르인데 이는 문자적인 천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무한의 기간, 곧 영원까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또한 영원이라는 단어 역시 히브리어로 올람으로서 시간적인 무한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그 언약, 천대, 영원이는 모두 여호와께서 영원까지 그의 언약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0절에서는 횃불 언약에 대하여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횃불 언약은 결코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적 자손들만을 위한 과거에 지나가 버린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한 앞으로 성취되어야 할 남아있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가 명하신 말씀이며 그가 기억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2. 횃불 언약에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기업의 지경으로 주셨습니다. 시편 105편 11절에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는 이 모든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경계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치하에 이르러 비로소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왕 후에는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소유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온전히 좇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무시하여서 다시 가나안에서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역사의 질곡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소유해야 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기업이듯이 천국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 기업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요, 주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횃불 언약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남아있는 언약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횃불 언약의 미래적 완성이 요구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성도들이 횃불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그날까지 지녀야 할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바로 산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산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생애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셋째 날, 변론의 날에 산자의 실상을 밝혀주셨습니다. 사도계인들은 부활, 내세, 영, 천사 등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계대결혼법을 이용하여 억지스러운 가정을 내세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계대결혼법에 의하여 그의 동생들이 차례로 죽으면서 모두 형수를 취하였다면 사후에 그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부활관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옛날 모세에게 선포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이로다 라는 표현에서 확실하게 현재를 나타내는 에임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으며 출애굽의 사명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인하였지만 구약 성경에는 부활에 대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자의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앙입니까? 1.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입니다.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산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오직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산자가 되어서 죽음의 자리에서 능히 일어나는 부활과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부름받은 때로부터 약 544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약 439년 전에 죽은 이삭, 약 413년 전에 죽은 야곱을 가리켜 산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1. 믿음으로 산자가 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첫사람 아담의 후에는 실상은 다 죽은 자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아담의 후예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멜기세덱은 영원성을 가진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도 멜기세덱을 가리켜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멜기세덱을 가리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곧 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자인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산자인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복빔을 받음으로 산자임에게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4세에 그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산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 21절에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마치 죽음에 이른 것과 같은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산자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능히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산자의 신앙을 인정받았습니다. 2. 믿음으로 산자가 된 이삭. 이삭은 40세가 되어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리브가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처지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고 그 아래 거하였으며 마침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백배나 얻는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를 더 사랑했지만 차자인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주권 섭리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랐는데,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또한 산자로 인정하셨습니다. 3. 믿음으로 산자가 된 야곱.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습니다.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어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것을 본 하얀색의 양들마다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로 야곱은 풍부한 소유를 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얍복 나루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했으며 환도뼈가 부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부니엘의 아침을 맞게 하시면서 에서와도 눈물로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가 노년을 보낸 야곱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후손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맹세케 하였으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야곱의 믿음을 총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야곱의 삶이 끝까지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산자로 인정받았습니다. 4. 믿음으로 산자가 된 요셉.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살아있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와서 가진 고생을 다했어도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큰 믿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품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먼 훗날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 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였고, 그때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행동이요, 자신의 유한한 생명을 넘어서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고 소망하는 살아있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해골이 되어서도 기필코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던 요셉의 신앙은 죽지 않고 살아서
마침내 그의 해골이 약속의 땅 세겜에 묻혀 안식함으로 믿음의 4대의 마침표를 찍으며 횃불 언약을 성취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곧 산자의 신앙은 요셉에게로 이어져 요셉 또한 산자가 되었고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라는 메시아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라는 특별히 구별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가리켜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을 때 산자의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섭리 가운데 예언한 것입니다. 5. 산자의 신앙을 이어받은 후손들의 헌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의 노정과 가나안 정복 기간 약 16년을 포함한 약 56년 동안 요셉의 해골을 메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요셉의 관을 메고 온통 사막과 바위 덩어리로 가득 찬 크고 무서운 광야를 걸으면서도 요셉의 관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면서 무거운 관을 직접 메고 가는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였습니다. 요셉의 해골은 방부 처리를 한 후 나무관에 입관하였을 뿐 아니라 또다시 그것의 바깥쪽에 무거운 석관을 입혔습니다. 석관을 제외하더라도 그 무게가 상당했으므로 여기저기 진을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일 지속되는 험한 정복 전쟁 속에서 요셉의 관을 메고 관리하는 것 또한 목숨을 건 사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관을 메는 사람들은 그 일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았고 도중에 그 해골을 매장하거나 화장하지도 않고 언약의 백성답게 오직 산자의 신앙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간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큰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해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원한 요셉의 체취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360년이나 지나버린 오랜 조상의 유언을 그때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헌신의 수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산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오늘날 천국을 향해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신령한 해골을 메고 산자들의 행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말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의 살아있는 믿음이 지금도 믿음 없는 이 패역한 세대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산자의 신앙은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대의 믿음, 곧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모두 성취된다는 이 금언을 의심 없이 믿고 순종하는 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 불멸하신 뜻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
죽음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영존하는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 삶의 현장 한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일관되게 살아있는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이와 헬라어 자오를 사용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께는 죽음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육신은 분명히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속에 계셨지만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 32절에서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결코 중단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유한한 인간들은 살았다, 죽었다, 영원하다, 임시적이다, 내세다, 금세다 라고 구별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그리고 인간이 만든 사고체계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줬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단은 요셉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고 제가 승리하였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그 육신은 죽었어도 영원히 믿음으로 그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살아서 마침내 주전 1390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가 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은 자도 부활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산자가 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재림 때에 변화받아 영원히 산자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그에게도 죽음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죽음이 사람의 눈에는 종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 죽음이 결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영원히 끊지 못합니다.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은 결과 죽은 자처럼 살아왔다면 이후로는 산자의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오직 산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육신이 죽어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전심전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심 없이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죽음을 초월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경건한 자손입니다. 그가 바로 산자입니다. 전도서 9장 4절에서는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자와 같은 위대한 영웅, 호걸, 열사라도 죽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는 가장 비천한 자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오직 산자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는 소망이 넘치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산자의 신앙으로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체를 버리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횃불 언약을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할 구속사의 주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성취되기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날 신구약 성경에 약속된 마지막 은혜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길이 참고 기다린 자들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산자의 신앙으로 괴롭고 답답하고 눈물겨운 생활, 죽음보다 힘겨운 고난과 핍박 속에서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구속사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망 앞에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는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사망을 향해 호령하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사망을 이기는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부디 산자의 신앙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에 일사가고 순교정신으로 충성함으로 반드시 횃불 언약의 최종 성취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횃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4대의 마침이 된 요셉, 또한 위대한 광야의 영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그 밖에 갈렙과 같은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무거운 요셉의 해골을 메고 세겜에 도착할 때까지 행진한 사람들, 이들은 모두 횃불 언약 성취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학정 속에서 연기나는 풀무와 같은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한결같이 언약의 횃불이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꺼지지 않는 횃불, 타오르는 횃불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요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구속사적 경륜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1. 꿈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11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곡식을 묶는 단이나 해와 달, 그리고 별은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일어나거나 절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어나거나 절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것인데 이 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실로 장차 이루어질 횃불 언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1. 요셉의 꿈과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의 준비. 횃불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은 벌써 요셉의 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도단에서 양을 치는 형들에게 찾아왔을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꿈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사건의 표면적 이유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악을 이용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셔서 장차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는 횃불 언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열심히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2. 요셉의 꿈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객이 되어 섬김.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 꿈의 공통점은 요셉이 절을 받는 꿈입니다. 절은 존경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것을 보면 그 앞에 자연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한 단과 해와 달, 그리고 열한 별이 앞으로 요셉을 존경하게 된다는 계시입니다. 여기 열한 단과 열한 별은 요셉의 열한 형제를 나타내고 해와 달은 요셉의 부모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차 요셉이 이스라엘 가문 전체에게 자발적인 존경을 받으며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 노예로 일하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였고 이 사건은 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요셉은 캄캄한 감옥 속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이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마침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기근이 들어 식량을 떨어지게 하셔서 열한 형제와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오게끔 섭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횃불 언약이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대로 요셉을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3. 요셉의 꿈과 요셉에게 허락하신 정수리의 축복. 그러나 요셉의 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단순히 요셉의 부모와 형제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나아가 전 우주를 상징합니다. 요셉은 실로 전 우주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받은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49장 26절과 신명기 33장 16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 창세기 49장 26절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6절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창세기 49장 26절과 신명기 33장 16절에서는 두 구절 모두 요셉의 머리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가 대꾸되고 있습니다. 즉 머리와 대칭되는 단어는 정수리입니다. 이것은 형제들 가운데 요셉의 위치가 머리 중에서도 정수리임을 암시합니다. 정수리는 머리 위에 숫구멍이 있는 자리로서 정상 중에서도 제일 높은 꼭대기 부분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인체의 맨 밑에서부터 가장 꼭대기까지를 발바닥부터 정수리라고 부릅니다. 요셉이 받은 전 우주적인 축복은 바로 정수리의 축복으로서 가장 최고의 복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서는 그 복을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땅의 원천의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26절에서는 요셉이 받은 정수리의 축복을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여주는 히브리어로 하라인데 이는 조상을 뜻하며 이것은 요셉이 아비 야곱으로부터 받고 있는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조상들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셉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 월등하다는 것입니다. 실로 요셉이 받은 축복은 평지에 우뚝 솟은 산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산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보여주의 축복보다 더 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마침내 요셉을 통하여 성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 때에 뿌리를 내리고 이삭 때에 줄기가 나서 야곱 때에 잎이 생기고 마침내 요셉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실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집대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말씀은 시편 105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시편 105편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위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것에 대한 예표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확증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이삭에게는 확실성을 완전하게 보증하는 맹세로, 야곱에게는 변치 않는 객관적인 법규의 효력을 가진 율례로 각각 표현됨으로써 점점 강하고 확실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하면서 요셉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믿음의 4대가 바로 요셉이며 횃불 언약이 요셉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확실하게 만천하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요셉의 꿈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49장 26절의 정수리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머리 왕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라운은 왕관에서부터 꼭대기, 정상, 최고부, 곧 머리의 정상부인 정수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왕관은 왕의 머리에 쓰는 관으로서 요셉이 받은 정수리의 축복은 왕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정수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전 우주를 상징한다면 실제로 전 우주가 고개를 숙일 분은 단 한 분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속사적 섭리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삶과 인격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고난과 인내, 지혜와 사랑, 죄와 허물이 없는 완전함, 풍성한 생명의 역사,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횃불 언약을 성취한 마지막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횃불 언약을 성취해 주실 마지막 인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재림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그의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심으로써 횃불 언약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2. 구속사적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횃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역사적 성취의 배후에는 택한 백성을 끝까지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은 열심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과 장애물도 하나님의 열심의 불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의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군세력과 바로의 강팍한 마음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거센 파도를 몰아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무서운 홍해의 물결도 하나님의 열심 앞에는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매서운 사막의 바람과 광야의 먼지, 자결하는 태양과 살을 애는 듯한 한밤의 추위, 오직 걸어서 가야 하는 거친 광야와 험난한 바위뿐인 산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계속되는 원망과 배신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되는 의심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불을 끌 수는 없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의 무시무시한 칼날과 위협적인 공격도 하나님의 열심 앞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마침내 이루신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횃불 언약의 주인공들의 가슴 속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꺼질 줄 모르고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횃불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사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입니다. 어디를 가나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요.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때입니다. 영계가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는 이 때에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과 쉬지 않는 기도로 밝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활활 타올라 주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속사적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파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커도 십자가의 고통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온갖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그 어떤 불의의 세력도 막을 수 없었듯이 마지막 때 죄악의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요,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요, 끊어짐이 없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소망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입니다. 마침내 유일한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 산 소망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과 언약의 횃불이 활활 타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은총으로 말미암은 뜨거운 만남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